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워닝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안 대표는 선거를 완주해 정권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기본교육기관 조정과제를 올해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연수교육의 90%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5대3 월정사가 하남과 탄어, 만화스님으로 이어지는 삼화상 사진집 간행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만화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고승의 업적을 돌아보는 세미나와 동영상도 선보입니다. 지난해 8월 입적한 태고종 전 종정 해초대종사의 법문집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후학들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매진했던 스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따스한 분불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20년 전 일본 도쿄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이수연 씨 2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 덕분에 추모 행사와 장학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안 대표는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원행스님은 치우침 없이 모든 국민을 보듬어 안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오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안 대표는 새해 인사를 드리고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원행스님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대표는 나라가 정말 어렵다며 얼마 전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매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권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 굳은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국민들께 출사표를 던졌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원행스님은 모든 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중요시하고 치우침 없이 모든 국민을 보듬어 안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비롯해 불교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과학과 상생을 위해서 모두를 함께 깨어나시는 큰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이나 아니면 더 큰일을 하실 때 또 우리 종당이나 불교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안 대표는 모든 걸 국가가 쥐고 흔들고 있다며 민간의 어떤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은 공공의 일을 하고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해야 한다며 배척하는 게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국민께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혼돈의 상황에도 우리 국민에게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힘이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정치도 힘을 잃는다며 부단한 노력에도 국민의 호응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반드시 개선하기 위한 실행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혼돈의 상황이 이어져도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 원력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기본교육기관 조정과제를 올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연수교육의 90%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기종 교육원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효율적인 승가 교육으로 사회와 교감하는 공동체를 이루겠다며 올해 주요 사업을 밝혔습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가장 먼저 사회와의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현안에 조응해야 하는 종교적 책무와 기대가 요구될 때마다 승가의 역할을 받침해야 하는 교육 현장은 항상 진중한 무게를 체감해 왔습니다. 승가 교육 또한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견문을 넓혀 근본의 실력으로 근본의 목적을 실현하고 모두의 삶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진우 스님은 단기적으로는 교육 성취, 중장기적으로는 불교의 미래를 제시하는 백년대계를 고민하겠다며 당면 과제로 기본 교육기관 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추가 의견을 보완하고 주요한 종단 기관과 심도 있는 단계로 가시적 조정안에 다가갈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지난해 의견 수렴을 거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태라며 올해는 반드시 조정까지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아마 그 올해 안에는 반드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면적인 비대면 연수교육과 영상 콘텐츠 개발 등 사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연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마트한 시대에 대응하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율의 근간을 강화하여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교육자와 학인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각 교육기관에 맞는 학사 행정관리 기능 강화와 종법 개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행에 초점을 맞춰 승가고시에 변화를 주고 승가결사체 지원 강화로 전법 교화 활동을 정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SNS와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출가를 장려하고 교육아사리 지원을 확대해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큰 변화를 맞은 승가교육이 위기를 기회로 올해는 기본교육기관 조정과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적극 뛰어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승가교육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하남과 탄어, 만화스님으로 이어지는 삼화상 사진집 간행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만화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고승의 업적을 돌아보는 세미나와 동영상도 선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동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하남과 탄어, 만화스님 등 한국 불교와 도량을 빛낸 고승 추모불사에 돌입합니다. 먼저 오대산 삼화상 사진식 간행과 전시는 4부대 중에 직접적인 참여와 원력을 모아 진행됩니다. 새 고승과 연관된 사진이 있다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별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측에 연락하면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 훼손 없이 원본 스캔과 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5월경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삼화상 사진과 도록이 전시되고 추가 정리를 거쳐 심화된 포토앨범과 함께 내년 하남스님다례제에서 봉정될 예정입니다. 삼화상 어른들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묻어뒀던 사진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고 또 그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소회도 이렇게 찾아내서 그 한국 불교나 또 전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만화희찬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오대산 삼화상과 관련된 동영상도 제작됩니다. 월정사 미디어팀을 주축으로 증언과 당시의 일화 등을 수집, 다음 달부터 사찰 유튜브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문도들의 자부심과 포괴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만화스님이 중심이 된 사진으로 보는 근현대 한국불교 특별 다큐를 제작해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근현대를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게 새로운 시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획 가지고 다큐를 찍는 거는 불교 쪽에서는 처음 있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외에도 오는 4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만화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해당 논문 등을 단행본으로 엮어 올해 탄신 100주년 달해제에 맞춰 봉정식을 겸할 계획입니다. 맨 앞에 만화스님과 관련된
전기를 풀어서 수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50페이지 정도는 그렇게 수록을 하고 뒤에 자료로서 이제 하나를 묶어드리면 그러면 의미가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오대산의 장엄함을 넘어 한국불교의 뿌리를 모색하는 사업은 색다른 이미지 구현과 함께 불법의 친숙함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지난해 8월 입적한 태고종 전 중정 해초대종사의 법문집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후학들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매진했던 스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따스한 등불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세 차례 태고종 종정을 역임하고 지난해 8월 입적한 해초당 덕영대종사의 법문집이 출간됐습니다. 해초화상 문도회는 해초대종사의 생전에 법문집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입적 후 발간하게 돼 애석하다면서도 대종사의 부도와 탑비 제막에 이어 문도들이 합심해 스님의 삶과 구도의 길을 엮어낸 것에 감회를 밝혔습니다. 신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신데 사람이 한가할 적에는 법당에 들어가서 향도 사르지 않다가 이제 어떤 급한 일이 떨어지면 부처님 그 무릎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 발 끌어안고 있다. 그런 예와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을 책 안에 전체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해초당 덕영대종사의 법문집은 스님의 임종계와 양력, 화보, 묵서와 함께 해인대학 시절 교복과 소풍 모습, 법맥과 조파, 문도 스님들과의 사진이 실려 스님을 추억했습니다. 또 태고총림 서남사 방장으로 12년간 대중법회와 상자 스님들에게 설한 법문 등 모두 7장으로 구성해 생생한 음성을 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사에 주석하며 하루도 예불을 그르지 않고 쉬지 말고 공부하라는 당부를 몸소 실천한 올곧은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녹여 담았습니다. 서울에서 행사에 법문하시고 어떤 행사에 참석하시면 바로 하산을 하셔가지고 다시 서남사에서 주무시고 또 예불을 하시고 또 일종식을 하시면서 그만큼 말년에는 수행자의 본분사로 돌아가셔서 조금도 당신을 해태하지 않고. 문도회는 지난 8일 서남사 부도전에 대종사의 탑비를 조성해 제막식과 함께 법문집을 봉정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 대중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서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불교. 응? 중생들로 참 직접 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불교를 지도할.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20년 전 일본 도쿄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이수연 씨 기억하실 겁니다. 20주기 추도식이 어제 일본 현지에서 진행됐는데요. 불자인 어머니는 부처님 덕분에 추모 행사와 장학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2001년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려대생 이수연 씨. 이수연 씨의 20주기 추도식이 어제 도쿄도 신주쿠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부임해 현재 격리 상태에 있는 강창일 주일대사는 26살의 젊은 청년이 20년 전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봤다며 고인의 숭고한 삶이 더 나은 내일의 한일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일본 현지에서 매년 추도식이 열렸지만 올해는 도쿄도에 발령 중인 코로나 긴급 사태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습니다. 매년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 씨의 어머니 신윤찬 씨도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참석하지 못해 부산 자택에서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 씨는 아들을 추모하는 이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잘 회죠. 슬픔을 가라앉히고 20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일본과 한국은 정말 가까운 나라이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좋겠다고 재언했습니다. 불자인 신 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기념비가 있는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신 씨가 이끄는 봉사팀 이름도 보현회인데 아들의 위패가 있는 부산 정수사 신행봉사단체 이름 중 하나입니다. 간절하게 사실은 빌었었는데 내가 사고 난 뒤에 내가 의지했던 부처님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거기 있을 때 부처님은 어디 있냐고 내가 막 그렇게 마음속으로 진짜 원망 같은 거 했었어요. 지금은 저는 한편 부처님 어떤 그런 게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이수연 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LSH 아시아 장학회에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후원해 올해 수혜자가 1,000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사찰에서 나눠주는 달력 받으셨나요? 올해는 여러 사찰에서 특색 있는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아 진행돼 2019년 기해년 동안거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지난해 가을 3주간 펼쳐진 만행결사의 흔적이 달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은산철벽을 부수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문문관 수행에 나섰던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아홉 스님의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이 당시의 고행을 말해줍니다. 또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500km의 대장장을 걸어서 순례한 만행결사의 발자취도 달력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특히 매월 11일에는 상월 달빛 걷기가 표시돼 있으며 천막결사 입재와 해제 기념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력의 첫 장을 넘기면 하얀 코끼리를 타고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 보입니다. 이어 사바세계에 내려오신 부처님께서 탄생계를 설하시는 모습과 시타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는 그림이 이어집니다. 달력의 그림은 보물 제1365호 쌍계사 팔상점 팔상탱. 신축년을 맞아 부산 해원정사가 쌍계사 팔상점 팔상탱을 주제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이라는 집에 한 1년 정도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달 한 달 그 과정들을 넘기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보고 또 그 그림을 보면서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으로 되살리게 되고 부처님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달력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강했고요. 부산 대운사는 기존 탁상 달력과 다른 이색적인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부산 유연선언 주지 희상스님의 담백한 그림과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위로 넘기는 기존 탁상 달력과 달리 옆으로 넘기며 보는 그림과 문구는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 가볍게 올려놓고 또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달력도 좀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네, 희상스님 작품을 올해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외에도 이용기 작가의 그림을 담은 부산 안국선언의 달력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든 달력은 불자들에게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문화재청이 공주갑사 대웅전 의성 대곡사 범종루 등 지방 유형 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 두 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공주갑사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로 여러 차례 중수 과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대체로 원형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17세기 건축으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제안하고 있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했습니다.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전소돼 17세기 중후반 중창된 건물로 세 칸 평면으로 구성돼 17세기 전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의성 지역의 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가 경주 캠퍼스에서 주례회의를 열고 지역 대학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9일 제333차 법인 이사회 이후 처음 열린 주례회의는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 등이 참석해 경주 캠퍼스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학력 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에 타격을 받고 있고 경주 캠퍼스 수도권 이전 논의가 대두된 만큼 현 상황을 극복하도록 학사 구조 개편 등 원력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동국대 이사회는 법인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제고와 지자체 협력, 캠퍼스 이전에 대한 장기 계획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등을 예방해 지혜를 구하곤 하는데요.
관건은 스님들의 당부를 정치에 제대로 구현하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일 10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